인천공항이 인천공항인 줄 모르고 왔기 때문에 저도 이게 인천공항인지 몰라요. 비행장이 이게 비행장인지도 모르고. 안녕하세요. 예, 이명실TV의 명실입니다. 네. 예, 오늘은 제가 또 이렇게 멀리까지 와가지고요. 네. 예, 또 이렇게 방울 인터뷰를 또 이렇게 오시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울 인터뷰의 한유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TV에서만 이렇게 많이 봐왔는데, 네. 그때는 되게 좀큰줄 알았어요. 예. 이제 와보니까 되게 아, 네, 아름하시네. 그렇죠. 예, 작아요. 그리고 아주 여자여자하고, 그때는 그래요? 막 이렇게 아, 세게, 나가는데, 지금도 세게 세게, 나가니까. 지금도 방송에서는 세게 해요. 갔나, 새끼들 막 이러면서. 예. 근데 와보니까 아주 여자여자합니다. 그래요? 이 화면하고 이 나오는 방송 이미지하고 또 아, 그래요? 다르네. 감사합니다. 시집 가겠네요, 또 제가. 제가 네. 여기 있다고 와가지고 정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네.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막 보면서 네. 다른 그 탈북자분들 유튜브들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볼 때는 다른 분들은 다 이렇게 토크 형식으로 나오면서 또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제목 자체가 인터뷰라고 해가지고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돼서 이런 이게 탈북자들 인터뷰할 생각을 하셨는지. 아, 그, 잠시만요. 그, 저, 사실은 이게 저는 많은 분들이 제가 유튜브를 잘하고, 방송 많이 출연해가지고 잘한다 하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썩 잘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 채널, 원래 주이유미 TV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 채널을 할 생각은 사실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 이렇게 편집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채널, 그리고 주희 언니도 네 채널을 한번 네가 해봐라. 잘할 것 같다. 저는 잘할 자신이 없었는데, 주위에서 잘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편집해주시는 분이, 우리 편집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는 편집자가 아니죠. 요런 거를 해가지고, 계속 토크만 하지 말고, 그리고 나왔던 사람들이 계속 나와서 했던 말또 하고, 이렇게 하면은 식상하고, 그 사람들만 이제 탈북민 이제라고 이제 비춰줄 수 있으니까, 어렵게 사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죠. 성공한 사람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직접 인터뷰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이 없다가, 아, 그래, 해볼까? 자기가 도와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기 시작했죠. 그 제가 어저께 여기 오기 전에 한또다 처음부터 쫙 읽어봤어요. 예. 근데 제가 너무 흥미로운 거는 다른 채널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물론 다 탈북자 다 있죠. 근데 그렇죠. 뭐 계속 이 겹치는 인물들이 많고 여기서 들었던 소리 또 듣게 되고 맞아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다양한 소리를 들을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뭐 물론 탈북 스토리가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여기 와서 느낀 점도 다 거의 비슷해요. 그러나 인간 인간마다 보면 여기 다 개체가 다 다르듯이 네. 다 자기 안에 있는 내용이 있는데 달라요. 예. 그걸 다 이렇게 내가 보면서 야 정말 탈북자 이렇게 해서도 오는구나 이렇게 해서도 맞아요. 스토리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 게스트 분들 중에서 보통은 인천 공항을 보고 다 놀란다 그러잖아요. 근데 인천 공항을 보고 안 놀란 사람들도 많아요. 탈북자분들이. 왜냐면 인천 공항이 인천 공항인 줄 모르고 왔기 때문에 저도 이게 인천 공항인지 몰라요. 비행장이 이게 비행장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왔는데 공항이래요. 공항인데 바퀴벌레를 본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 그 보통 유튜브들 보면은 와, 인천공항이 막 너무 화려해가지고 난리 나잖아요. 근데 그런 것만 방송이 되는데 또 아닌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솔직하게 서로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게 되게 맞아요. 좋아요. 저도 서울에 와가지고 저는 인천 와보고도 놀랬어요. 너무 화려하고 깨끗해서. 근데 서울 보고 좀막좀 약간 서울, 서울은 제가 좀 약간 좀 이상하더라고요. 저 평양도 가봤고요. 북경도 살았잖아요. 서울 탁 왔는데, 그러니까 내가 상상했던 서울이 아니었어. 어떤 서울을 상상하셨어요? 와, 완전 이 세계 도시 중에서 제일 멋있을 줄 알았지. 그런데
너무 따다닥 집이 붙어 있지. 뭐 아파트가 너무 따다닥 붙어 있지. 붙어 있고 어지럽죠. 길이 막 너무 좁지. 북한 가보세요. 그래도 북한은 서울 평양 가본. 아 그래요? 완전히 길이 있잖아요. 어마어마해요. 넓어요. 끝에서 끝에 사람이 안 보여요. 강북거리랑 가고 통일거리랑 가면.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 이미지가 아니었던 거야. 서울에. 중국에 가면 중국은 원래 덩치가 크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북경에서 살다 보니까 또 북경은 산이 없어. 쫙 평야다 보니까 끝에서 끝에까지 진짜 안 보여 그냥. 안 보이지. 근데 여기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누구네 집 찾아가라고 막 심히 막 이 몸으로 다니라고 이 몸으로 다니라고 또 지하 빵도 막 들어갔다 나갔다 막 하지. 그러니까 이게 내가 생각했던 서울은 물론 화려한 데도 있지만 또 그렇게까지 놀랍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이런 말도 사실 말하고 싶었는데 그렇죠. 우리 사람들 다 뭐 국뽕뽕 하니까 물론 국뽕도 좋지만 그렇죠. 아니 이건 또 아니다 싶은 거든데 지금 살아보면 깨끗한 건 한국이 최고야. 근데 언니가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어요. 왜? 자기 그 공항 얘기할 때 탈북민들 비행기 타고 올 때 그 로비로 나오는 거 아니죠? 로비 아니고 그 뒷골목으로. 그래야지 사람들이 바퀴벌레 가는 걸 이해해야지. 탈북민들이 다 로비로 나오는 것처럼 말하고 로비로 나오는 건 진짜 드문 거 다 그냥 다른 데로 빠지는 거. 맞아. 근데 사실은 우리가 뭐 중국이나 어디 외국에서 딱 한국에 이렇게 오잖아요. 도착하잖아요. 인천공항인 것 첫째 모르는 사람도 있고 요즘엔 다 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인천공항을 우리가 구경하면서 나오지 못하잖아요. 그렇지. 저희는 그러고 많은 탈북민들이 그래요. 이제 딱 이제 다 내리고 그 뒷골목 같은 데 있잖아요. 그 뭐야 그 지하 같은 데 이런 게 다 이런 데 비상구 같은 데 그런 데로 나오거든요. 맞아. 그런 데로 나와서 사실은 우리가 인천 이제 한국에 딱 도착해서 비행기를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봤는데 눈이 부셨다. 막 으리으리 해가지고 막 기절했다. 막 역대급이다. 이거는 사실은 너무 사실은 국뽕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도착해서 다른데 해외를 나갈 때만 볼 수 있는 거지 도착하자마자는 우리가 국정원 사람들이 다 맞아요. 인솔을 해가지고 우리가 볼 새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도착해가지고 우리는 또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뭐 기자가 막 찍는 데서 선글라스 끼고 막 마스크 쓰고 머리 숙이고 다니다 보니까 그렇지만서 어디 구경을 사실 못했어.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분도 이제 골목으로 나와다 보니까 이제 바퀴벌레 봤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저희 게스트는 박물 인터뷰 게스트 분들은 해마다 거의 다 다른 분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수십 명을 만나봤거든요. 제가 정말 신선하게 봤던 게 그 측면인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왜? 물론 뭐 여러 좀 조회수가 많이 나오시는 분들이 초대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그렇죠. 그렇죠. 좋을 저는 수 있어요. 사실 좋아요. 근데 우리 국민들도 또 이렇게 좀 알아야 될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 생각이 다 다른 걸.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일 처음에 인사말을 한 것처럼 와서 성공해서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또 와서 또 자기는 하우드라 하는데도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맞아요. 일이 딱 그렇게 잘 풀릴 것 같으면 얼마나 살아가는 게 다 아름답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도 있지만 또 그 측면엔 또 우울함도 있고 우울함 밑에 또 정말 아니 힘든 삶도 있거든요. 그거를 다 보여주기가 사실 쉽진 않거든. 그리고 이제 출연을 그렇게 원하시지 않으세요 첫째는? 탈북민들이 원래 있잖아. 제가 여기까지 달려온 게 왜 왔겠어요? 왜 왔어요? 거기도 우리도 탈북민 있어요. 물어보면 다 안 한대요. 그러니까 왜 안 하는가 물어보면 솔직히 이런 말도 해요. 뭐 좋은 게 있어야 하지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물론 좋은 게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삶이 너무 힘드니까 좋은 게 안 볼 수도 있고 맞아요.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또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북한에도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또 내 얼굴이 이렇게 노출되면 내 고향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피해간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이렇게 뭐 이런 화면 나오면 또 아우 나 어색해서 못하고 어떻게 이런 걸 하는가고 막 이런 분도 있고 그러니까 저도 수많은 탈북자들이 만나서 언니 탁 하나 하자 이러면 아우 나 싫다 해가지고 아우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맞아요. 근데 박물 인터뷰에 많이 출연을 해주세요. 왜냐면 박물 인터뷰에 출연을 해주셔가지고 혜택을 본 분들이 꽤 계세요.
공부는 너무 하고 싶은데 브로커 비용이나 뭐 이런 다른 빚이 있어가지고 네. 막 일하는 그런 청년이 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 등록금이고 대학 다닐 때까지 후원을 그치. 해주는 분을 만나가지고 4년 동안 대학 다닐 수 있게 됐고 그 다음에 너무 우리나라에 왔는데 나이가 56세인가 7세인가 되셨어요. 근데 왔는데 몸이 너무 아파. 그리고 귀가 안 들리세요. 그러니까 일자리 찾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먹고 살기가 힘드신 분이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후원해주는 게 아니라 구독자분들이 직접적으로 후원을 해주시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맞아요. 감사해요. 저는 여기서 이렇게 좋은 일도 하시면서 결국은 그게 뭐 좋은 일 하려고 해서 한 거 아니라 이렇게 그렇죠. 사실을 말하니까 좋은 게 들어왔잖아요. 네. 이 마음에 제가 어떤 분들은 탈북자들은 수급비만 받아먹고 산다 뭐 이런 말이죠. 맞는 말도 있지만요. 저는 맞지 않는 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기 오시는 분들 특히 여자들이 아든지 노인들이 많아요. 그러면 오시면서 정말 저도 엄청 병이 많이 생겼거든요. 제가 원래 건강한 20대에 떠났는데 그렇게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여기 와서 그게 탁 풀리면서 다 병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일하고 싶은데 일을 못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와가지고 그 중국에 있는 애들 버릴 수 없어서 데리고 와서 애가 있으니까 미혼모가 돼가지고 일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쩔 수 없이 수급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또 그렇게 도움을 줘야 되고. 근데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탈북자들이 와서 아니도 수급자 하냐 뭐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한테는 앞으로 더 나갈 수 없게 사람들 이렇게 이랬는데 사회에 더 나갈 그러니까. 수 없는 막아놓는 것밖에 더 안 된다. 그렇죠. 일단은 수급자든 수급자 아니든 본인은 나름대로 살아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안 되는 부분. 사실은 북한에서는 우울증 뭐 그다음에 뭐 이런 거를 정신병처럼 취급을 해가지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북한이나 중국에서 살 때는 탈북 여성들이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조건 살아야 되겠습니까? 악으로 사는데 우리나라 오면은 사실은 긴장이 풀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그동안에 제가 아는 분도 북한에서 교화소, 관리소잖아요. 정치범 수용소. 정치범 수용소가 아니고 관리소 그냥 관리소. 네, 교화소 갔다가 7년 만에 나오신 분인데 거기서는 기어다니면서라도 김을 메고 뭐 먹고 살았대요. 살아야 되니까 배에 뭐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한국에 와서도 그렇게 살 것 같은데 여기서는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사람이 정신적으로 이제 약해지면서 우울증이 오게 되고 그때 그 악몽, 트라우마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사람 보기에는 왜냐면 뭐 다리 부러지거나 허리가 부러지고 팔 부러진 그렇지. 게 아니니까 멀쩡해요. 근데 이 사람은 나가서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하더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수급자로 생활하시는 분들도 또 계시기도 하고. 저는 이렇게 그 방언 인터뷰 보면서 너무 취지가 좋은 게 감사해요. 정말 이렇게 용기 없었던 사람들이 좀 용기를 좀 쏟아줄 수도 있고 아 저런 사람들도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사람이 안에 걸 내뱉어야지만이 뭔가가 치유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아, 이 말씀 하니까 제가 방울 인터뷰 하면서 가장 그 뿌듯하고, 그 다음에, 다 떠나서 너무 행복했던 일이 뭐냐면, 저희 출연자분들이 저는 거의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를 이렇게 촬영을 해요. 그러면 그 2시간 정도를 다 자기들의 본인들의 얘기를 하는 거를 제가 들어주잖아요. 아, 그거 들어주는 게 중요한데. 네, 그걸 들어주면서 우는 분도 계시고 굉장히 그 마음이 치유됐고 마음이 치유됐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수면 장애가 있으셨던 분인데 내가 오늘 저녁에는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다고 자기 얘기를 들어준 사람 한 2시간씩 이렇게 들어준 사람이 없었대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말씀을 이제 저한테 하시고 너무 고맙다고 하거든. 제가 오히려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저한테 막 너무 고맙대요. 내 말을 들어줘서 너무 고맙다고. 자기 이야기를 들어줘서 너무 감사하다 이러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을 때면은 제가 아, 이 일을 내가 저도 전국으로 다니면서 하거든요. 시간이 있을 때 너무 하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죠. 정말이에요. 이런 인터뷰 같은 이런 채널도 있어야지 네. 우리 탈북민들이 숨 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 비전 이제 방울 유튜브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저는 사실 이 채널 방울 인터뷰 채널을 하면서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 채널을 좀 더 크게. 뭐 솔직히 요즘에 그 큰 채널들 있잖아요. 구독자가 20만, 15만, 20만 이렇게 되는 채널들 조회수 빵빵하게 나오잖아요. 다 똑같 앉아서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그거를 앉아서 찍잖아요. 근데 저는 만약에 그런 조회수에 그런 구독자다 하면은 제가 혼자 하지 않고 뭐 저 다른 탈북민을 뭐 직원으로 쓰든가 그 사람한테 제가 일자리 제공해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혼자 먹지 않겠다. 그렇죠. 채널이 커지면 그래서 지금은 인터뷰를 하고 있지만 다른 채널이 커지면 직접 찾아가서 실생활을 찍고 이런 거를 또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는데 팍팍 밀어주십시오. 네. 제가 오늘 이렇게 딱 우리 유미 씨를 딱 만나니까 이때까지 저희가 또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또 그런 저의 뭐 안에서 약간 꿈틀거리던 것도 또 생각나네요. 저도 사회복지사들을 저렇게 자격증도 있고 그러셨어요. 심리상담사 자격증도 있었거든요. 그 말을 끌어내는 게 진짜 그게 치유의 한 순간이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이 말을 들어준다는 게 정말 이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우리 탈북자분들이 용기가 없어가지고 정말 일상에 나올 수 없었던 분들이 계신다면 우리 한유미 TV 밑에 이메일이 있어요. 거기에 딱딱 쳐가지고 정말 뭐 얼굴 칠을 안 하면 딱 모자이크 처리 하면 되니까 나와서 속에 있는 소리 확 터놓고 네. 아싸리 막 욕할 것 있으면 확 욕하고 치유가 됩니다. 칭찬할 것 있으면 칭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몸에 있는 정말 옹물이를 좀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정말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고 감사합니다. 또 모든 분들이 좀 애용 많이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출연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아우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아, 네. 저희 방문 인터뷰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오늘 이명실 TV에 이렇게 출연하게 돼가지고 방문 인터뷰만 이렇게 홍보하는 것 같아서 살짝 민망하고 또 칭찬만 또 많이 들어서 민망하지만 그래도 또 그 칭찬을 받은 것만큼 방문 인터뷰에서 진정성 있는 인터뷰를 저는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